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 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복을 주시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앞에 잘 보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 남은 소망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남은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좁은 문 무엇입니까? 어렵고 힘든 생명의 그 길로 가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길을 찾는 자가 적다고 말합니다. 이 적다는 말은 아주 적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힘써야 들어갈 수 있고, 힘써야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힘쓰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라. 그런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을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많은 사람에게 거부감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람들은요, 이러한 행위와 이러한 노력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구원받았으면, 따놓은 당상이면 남은 인생을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고 싶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열매를 맺고 힘쓰고 노력하는 이런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무너진 것이, 한국 교회가 엉망이 된 것이 바로 이 잘못된 구원의 확신 때문이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목표 지점까지 하나님은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어려울 때나 슬플 때나 외로울 때늘 기뻐하며 마음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원의 확신을 잘못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어? 내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 그게 취소가 안 된다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그렇다면 남은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 내 마음대로 죄를 좀 짓고 살아도 괜찮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내 구원이 따놓은 당상이라고? 그러면 좀 편하게 남은 인생을 죄좀 지으면서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도 되겠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확신 앞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두 가지 태도를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셨군요. 남은 인생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사랑에 보답하며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두려울 때그 구원의 확신을 붙들고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무서울 때, 내가 무능할 때그 구원의 확신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구원의 확신을 확실히 붙들고 그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그 좁은 길을 걷게 해 주세요.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그 구원의 확신을 좋게 사용하고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를 구원했다고?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 내 구원이 취소가 안 된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러면 남은 인생 내 마음대로 좀 살아도 괜찮은 거야?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제가 단언합니다. 후자로 반응하는 사람. 내 구원이 확실하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내 구원이 따놓은 당상이라고,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확실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결코 그렇게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셨군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셨군요. 내 이제 남은 인생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앞길로 인도해 주시고 제 뒤에 서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제게 말씀해 주세요.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반응이고 바른 하나님의 자녀의 반응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바른 반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갑니다. 편하게, 유쾌하게, 행복하게 즐기며 그 길을 걷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좁은 길은 험한 길이고 외로운 길이고 고독한 길이고 위험한 길입니다. 어떤 봉변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도 하지 않습니다. 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기를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그 길을 찾지도 않고 그 길을 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적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넓은 길입니까? 편한 길입니까? 유쾌한 길이고 쾌적한 길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함께 가고 있는 그런 즐거운 길입니까? 아니면 고독한 길입니까? 슬픈 길이고 눈물의 길이며 고난의 길입니까? 십자가의 그 길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좁은 길입니까? 십자가의 그 길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자들입니다. 내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내 길이 눈물의 길이며 내 길이 슬픔과 고난의 길이라면 여러분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며 예수께서 가신 길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그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힘써야 됩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 구원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그 길을 가기를 힘쓰십시오.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인도하신다고요? 네, 주님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 인도하시겠지. 내가 놀아도 주님이 인도하시겠지. 내가 죄를 지어도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인도하심을 믿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는 그 주님의 사랑에 바로 반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올바르게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며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가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머물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달라고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이거 주세요. 저거 필요해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또 죄를 지었네요.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하나님 집에 계시고 따라오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항상 투정과 원망과 불평과 항상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믿음의 성숙함을 가지라고 말을 해보아야 그런 사람은 듣지 않습니다. 성숙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그 길을 걸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예수님 따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신앙적으로 성숙된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여러분 많이 보셨습니까? 엘리야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전부 다 바알에 갔습니다. 전부 다 바알을 섬기러 갔습니다. 하나님께 남은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뒤를 따르며 주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자는 나 혼자 남았습니다. 라고 엘리야가 말하지 않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섬기고 좁은 길을 걷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드뭅니다. 찾기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넓은 길, 편한 길, 쾌락과 즐거움의 그 길, 많은 사람이 가고 있는 그 길,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 길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을 걸으시기 바라고 그 길을 걷고 있다면 그 좁은 길, 눈물의 길, 슬픔과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면 기뻐하며 감사하십시오. 바른 길을 가고 계신 것입니다. 바른 길을 찾으신 것입니다. 바른 길이 눈에 들어와서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멱살을 붙들고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이 좁은 길, 눈물의 길, 슬픔과 고난의 길,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그 길,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갑시다. 그 길이 기쁨의 길이고, 그 길이 행복의 길이며, 영생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길을 걸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외로워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눈물이 나올 때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며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가서 결국 영생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길이 바른 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길로 가도록 독려하고 있고 그 길로 가도록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 말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생명의 영생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샬롬!